자, 마취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 가장 사고가 날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환자가 깊숙이 이제 잠이 들어버렸을 때 호흡까지 억제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2013년도에 이제 나왔었던 이제 논문인데, 가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6년 동안 이제 수염마취를 통해 가지고 가슴 확대 수술을 했었던, 이제 가슴 거상술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가슴에 있어서 미용수술은 뭐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자, 이런 이제 연구가 발표한 논문이 있었는데, 사실 가슴 거상술은 전신마취가 별로 필요가 없다시피 해요. 왜냐면은 수술 자체가 통증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저도 이제 그거는 이제 수염마취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형물을 근육 안에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들여보내겠다라고 할 때는 통증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제 이런 어떤 일사불란하게 수염마취를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몰고 가긴 조금 어려워요. 자, 이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하면서, 아, 가슴 수술 얼마든지 뭐 안전하게 수염마취를 할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는데, 아,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해요. 이 수염마취를 우리나라에서 할때 가장 많이 쓰는 약이 프로포폴이다. 근데 프로포폴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뭐 우유주사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기가 막힌 약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정말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깨거든요. 프로포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제 진통작용이 없어요. 진정작용은 있는데, 그러니까 잘 재우는 약이긴 한데 통증을 억제시키지 못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건강검진 할때 내시경 한다 이럴 때는 수염마취를 할때 프로포폴을 이제 많이 쓰거든요. 내시경 같은 건 통증은 사실 없거든요. 이제 구역질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제 거기서는 참 좋은데, 이렇게 이제 통증이 있는 수술할 때 몸에 이제 칼이 들어가면 그 순간서부터 통증이 시작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프로포폴은 사실은 통증을 갖다가 억제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진통제를 따로 써야 돼요. 진통제 양을 갖다 얼마나 쓸 것이냐, 얼마나 강한 진통 효과가 있는 약물을 쓸 것이냐. 그 프로포폴을 쓰면서 이제 진통 성분이 있는 약물을 갖다 이제 많이 쓰려고 그러면 그냥 일반 진통제를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마약성 성분이 있는 걸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런 걸 쓰게 되면은 환자는 구역질 나고 머리도 아프고 이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수염마취를 해서 가볍게 이제 마취를 해가지고 가볍게 수술하고 가볍게 깬다, 이제 이런 어떤 목적에 어긋나 버리는 거죠. 사실 이제 프로포폴을 써서 이제 가슴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 이거는 조금 좀 많이 좀 저는 이제 좀 만류하고 싶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참 이제 사고 나기가 너무 이제 쉽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인 어떤 이제 전신마취 수술실의 어떤 이제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도 삽관이라고 그래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게 어디냐, 우리가 목구멍을 넘어가면은 그 소 밑에 있는 게 이제 숨구멍 같은 게 이제 후두가 되는데, 후두 밑에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기관이고, 그 다음에 기관지로 이제 나뉘게 되죠. 그 기관까지 이제 그 들어가게 되는 건 기관 내 삽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TV에서 보면은 뭐 메디컬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제 의식이 없는 환자가 들어오고 뭐 숨을 못 쉬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도 확보사부터 해라 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게 기도 안으로 이제 튜브를 넣고 그걸로 산소를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신마취 수술할 때 이제 기도 내 삽관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수술이 이제 가슴 확대 수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짧단 말이에요. 40분에서 1시간 뭐 이제 이 정도니까, 자, 그 정도 길이의 수술을 한 데 있어 가지고서는 기도 내 삽관을 갖다 이제 하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자, 이제 그래서 마취과 선생님들이 또 이제 후드 마스크라고 하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하기도 해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기도는 저기보다 이제 더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제 후두까지만 들어가 가지고서는 고기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산소를 갖다가 이제 넣어주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끔만 해서 공기가 이제 들락날락 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투베이션, 그러니까 기도 내 삽관을 하든 후드 마스크를 하든지 간에 기도가 확보되어 가지고서 환자가 산소를 갖다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가슴 수술 같은 거에서는. 이거는 피가 많이 나는 수술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늦간 마취, 신경 차단술을 한다고 하는 건 이제 결국은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굵은 이제 바늘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마취약을 늑골과 늑골 사이 늑간 근육 있죠. 그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들을 바깥에서 직접 찔러 가지고서는 이제 신경이 이제 지나가는 그 길목을 갖다 이제 차단해 버리겠다. 자, 이렇게 해서 마취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영역 마취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소 마취와 전신 마취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게 영역 마취를 통해서 프로포폴만 주면은 통증을 진정을 잘 못 시키기 때문에, 이걸 늦간 마취를 갖다가 좀 더 양념처럼 해가지고서는 이제 수염 마취를 어떻게든 해보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늦간 마취를 하는 경우는 뭐 가슴술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다른 경우도 이제 광범하게 쓸 수 있지만은, 저희 영역 마취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마취를 하는 사람에 따라가지고서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전신 마취 튜브를 갖다 넣었을 때는 이거는
마취 효과를 갖다가 안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정되게 이제 그 마취 약물이 공급돼 써 있는데, 영역 마취의 경우에는 신경이라고 하는 게 저게 정말 눈에 간신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얇은 건데, 그 바깥에서 안 보고서 찌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물이 그 신경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아닌지 그걸 몰라요. 의사 자신도 확신이 없거든요. 일단 수술을 하면서 환자 아파하면은 그러면 실패한 거고, 환자가 이제 안 아파하고 이제 이러면은 성공한 건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즉 이제 늦간 차단을 갖다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수면 마취를 갖다 진행한다고 하면은 그게 잘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걸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전신을 마취 걸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취의 어떤 방법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서는 닥터 태베스 뭐 이제 20대의 가장 큰 이제 성형외과 대가 중에 한 사람인데, 태베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이런 거 어떤 문헌상의 어떤 이제 보고를 갖다 저는 참조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제 가슴술에 있어가지고서는 저는 그 마취 방법을 좀 격렬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냥 전공법으로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알맞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는 안전성이 첫 번째죠. 예, 안전성이 첫 번째인데, 그 안전성이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마치 심도가 깊어지면 못 깨어날까봐 이제 위험하다, 이제 이런 어떤 상식 갖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오히려 마취를 너무 얕게 해가지고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수술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약을 갖다 계속 집어넣으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 훨씬, 그게 거의 이제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취 안전성은 정확하게 약물을 조절시키게 할 수 있는 이제 그 방식에 달려 있어요. 수술 도중에 환자분이 얼마나 이제 안정된 상태로 수술을 하느냐. 자, 마취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통증을 안 느끼게끔 이제 트라우마를 덜 주면서 이제 빠르게 수술을 끝내는 건 어떤 수술자의 테크닉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깨어나는 과정도 중요하고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모든 어떤 이제 그 주제들을 갖다가 이제 통합하는 부분이 수술 시에 마취이기 때문에 가슴술의 마취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해서는 좀 곤란하고 상당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가슴술에서의 마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시간을 잡아가지고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